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들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면 그 약효가 과연 어떻게 될지도 예측해 볼 수 있고 심지어 미래에 내 건강이 어떨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데에는 바로 그 뒤에 수학의 힘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학의 유용함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좀 더 수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또 동기를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수다학에서는 이렇게 유익한 수학 정보 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수다학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우리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수학의 매력에 오늘 풍덩 빠질 수 있게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또 이 수학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사람이 있죠. 좀 헤어나와야 될 텐데 우리 핑크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수학에 매주 푹 빠지고 있는 송필근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수학하고 담 쌓고 살던 사람도 이렇게 네. 수학에 빠지게 만드는 힘. 그래요. 바로 수다학의 힘이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 볼까 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자, 오늘 수다학에는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이 찾아왔는지 어머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5학년 딸을 두고 있는 김다연 엄마입니다. 저희 다연이가 또래에 비해서 연산은 좀 앞서가는 편이고 힘들어하지 않는데 최근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서술형 문제 또 도형 문제 같은 거에서 굉장히 아이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자꾸 외우려고만 해요. 수학도 어느 순간부터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약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암기 과목으로만 자꾸 인식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큰 문제인데요. 네. 수학을 외워서 풀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선생님?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수학 공식조차도요, 이해를 기반으로 돼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기억하는 암기인 거죠.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암기가 아니고요. 문제 풀 때 또한 마찬가지 당연히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기하는 습관은 얼른 고쳐야 돼요. 네, 뭐 서술형이나 뭐 사고력 도형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도 다 외워서 풀려고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네. 많은 문제, 너무나 많은 유형을 다 외우려고 한다면 외워서 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냈다고 해도요. 네. 살짝만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오면 그렇죠. 네, 못 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좌절 하게 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니까 정말 위험하죠. 다행히 5학년이니까 습관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네, 얘기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자, 5학년 다연이 과연 이 학습 능력을 좀 살펴보면 왜 이렇게 수학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됐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 결과를 보면 신중한 학습자 유형이에요. 자신만의 어떤 패턴이 고집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아마 이 수학을 외우는 것이라고 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문제가 복잡해져도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수학이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영역부터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네. 않은 것과의 어떤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학습 습관도 좀 살펴보면 독서 능력이 아주 높은 학생이죠. 그렇네요. 네, 다만 자율성이 조금 낮은 탓에 집중력이나 시간 관리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네. 이 세 가지는 학습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자율성을 높이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학습 기술 능력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수업 집중 능력이 상당히 네. 높아요. 아주 골고루 발달돼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지금 수학을 아직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 연습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만나서 좋은 네. 솔루션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검사 결과 중에서도 독서 능력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수학을 암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연이의 일상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아파트. 오늘의 주인공 TV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뭐 의학 뭐 드라마 같은 의학 다큐예요. 아, 드라마도 아니고. 다큐냐, 네.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로.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네. 수술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의학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학년 다연이를 소개합니다. 이번엔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의학과 관계된 거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책까지도 전문적인 의학서적인. 네, 일단 좀 싫은 게 두껍습니다. 다연이는 꿈이 뭐야? 내과 의사예요. 수술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꿈이거든요. 다연이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피아노 연주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즐겨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 실력도 아주 수준급이에요. 네, 잘 치는데요. 네. 피아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됐을 때 수술하기 직전 사람들한테 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마음을 편하게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정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그러니까. 네, 아름다운 왜요? 답변이네요. 옛날에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그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고 싶은 다연이. 과연 공부 모습은 어떨까요? 아이고, 달력에 저렇게 빼곡하게 계획을 또 다 세워놓았어요. 근데 엄마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공부해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책상에 가서 앉았어요. 네. 지금 보면 세부적인 계획도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다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 능력은 높지 않았잖아요. 시간 맞다. 진짜요? 일단 계획은 잘 짰지만 이건 이제 실천력이 없는데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렸을 때는 많이 옆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이제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커가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많이 잡혀 있어서 많이 믿고 맡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정말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걱정이고. 사실 뭐 아직 5학년이잖아요. 네. 지금 확인을 선뜻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결국은 시간 관리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힌 모습. 동영상 수업을 들으며 진도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저렇게 동영상 강의도 듣고 기특하긴 하네요. 뭐 수업 집중력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진짜 뭐 집중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렇게 동영상 볼 때 답을 저렇게 바로 적는 것보다 동영상 강의 다 끝나고 다시 혼자 푸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네네.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학습지를 푸는 거 같죠? 네. 오, 빨리 간 게 아니죠? 평소 연산 문제를 좋아한다는 다연이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내려 갑니다. 와, 뭐야? 와. 저 정도면 뭐 혼낼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손끝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요. 네. 아, 진짜 그렇네요. 펜이 지금 막 날아다니듯이 네. 움직이고 있어요. 계산기인데요. 선생님,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다 잘 맞고 있는 건가요? 네, 잘 풀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아무거나 적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게다가 지금 선행 내용이에요. 어머니께서 네. 연산을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네요. 정확성과 스피드를 다 두루 갖추고 있는데 네, 대단합니다. 다연이가 집중할 수 있는 이유. 엄마의 남모를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남동생 표정 보셨어요? 네.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유, 그런데 누나... 문제를 저렇게 오래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잘 푸는 내용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아유, 고생했어요. 오늘의 학습지는 끝! 이번엔 다연이의 최대 난관, 사고력 문제집을 꺼내듭니다. 준비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다연이. 어디 가는 거지? 쉬어야죠, 이제. 아유. 이제 왔어? 물 한 모금 마시며 휴식을 취해보는데요. 할 거 다 한 거야? 아, 너 나하고 나와? 또 들어가?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야, 걱정할 부분이 없어 보이죠, 아직까지. 그렇죠. 하지만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자세. 아, 이
이제 보여줘. 네. 제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아, 저는 무슨 프리집을 꺼내는 줄 알았더니 네. 큐브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동영상이나 연상 공부할 때처럼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네. 지금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고학년이 되면서 사고력 수학에서 부쩍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다현이. 일단 엄마가 있는 거실로 향하는데요. 아까처럼 집중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거실로 슬며시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와 이야기하며 지친 마음을 달래는 다현인데요. 그냥 마지못해 다시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쉬면 안 되나? 잠깐 쉰 건가요, 그게 혹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이 산만해져 있어요. 네, 뭐,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아까 전에 뭐 의료 영상 보고 이럴 때랑은 좀 눈빛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 아, 점점 뒤로 이렇게 문제집과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예요. 그러네요, 정말. 네, 어떡해요. 연산 문제와 달리 쉽게 풀리지 않는 사고력 문제. 저 자세 제가 좀 아는 자세인데 저거 보세요, 저거. 저 자세가 이제 이미 딴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네, 나가잖아요,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풀긴 풀었는데 어려워서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좀 갑갑했어요. 그래요, 좀 쉬어도 되죠. 그럼요. 열심히 했는데요. 네, 잘했어요. 지금 PD님 때문에 다시 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렇다고 이대로 사고력을 포기할 순 없다. 모범생 다현이가 선택한 방법은? 아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는 무너지는 것 같다. 뭐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는 뭐 그러네요. 지금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아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는 무너지는 것 같아. 바로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외우면 외울수록 수학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데요. 아름다운 대각선의 길이로 무너지는 것 같다. 연산 같은 경우는 외워서 풀면 잘 풀리는데 도형이나 우서수령, 이런 거 사고력 같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잘 몰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연산 동안 그렇게 외운 것을 바탕으로 해왔다고 네. 하니까 당연히 수학이 재미 없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힌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네. 대답하지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수학의 해법이 암기라고 믿는 다현이 해설에 의지하며 막힌 문제를 통째로 외웁니다. 언제부턴가 암기 없이는 수학을 풀 수 없게 된 상황. 지금 해설지를 보면서 네. 네. 해설지를 보낸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해설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다현이는 얼른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답치조차 그냥 암기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마침내 길었던 공부가 끝나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푼 거야? 5분 작품은 없어? 이렇게 이거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설명 좀 해봐. 뒤에 답지 보고 베꼈어요. 베꼈어? 네. 외워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솔직하네요. 네. 외워서 풀면 어떡해. 모든 문제를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야. 아, 어머님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연산에서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는 다현이. 왜 유독 사고력 수학에서 약해지고 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답지를 네. 해설지를 보고 그대로 네. 옮겨져서 티가 나네요. 네. 수학 풀이가 저렇게 쓰여질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말 그대로 암기해서 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외워서만 하려고 해?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빨리 한다고, 빨리 푼다고. 물론 수학이 뭐 속도라든지 정확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심지어 서술형이나 사고력도 외워서 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식으로 자꾸 외워서만 하다 보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서술형 문제에서 아이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서술형하고 사고력을 시작하는 시기인 건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래서 서술형과 사고력에 대한 문제에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걸 예전처럼 저학년 때처럼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네. 중요한데 지금 너무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연산 빨리 풀던 것 또한 그래요. 그런 부분의 일환이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또 걱정이 되는데요. 네. 수학을 무조건 외우려는 아이.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기하지 않고 수학을 즐겁게 풀 수 있을까요? 수학 선생님들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외과 의사를 꿈꾸는 초등학교 5학년 다현이를 만나봤습니다. 아주 야무져 보여서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서술형, 도형, 뭐 사고력 수학까지 지금 다 암기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 정말 잘 잡혀 있는데요. 수학 공부 방법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빨리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에는 빨리 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본 개념이라고 해도요.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단어 외우듯이 지금 다현이 보면은 외우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늘을 봤잖아요. 전 말 그대로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외우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단호박 선생님 나오셨는데 정말 단호한 게 아닙니다라고. 네. 네. 근데 또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고력 수학, 서술형 수학을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외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시험 날에는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수학에 한 100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이후에는 꼭 생각을 바꾸고 공부법도 네.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갈수록 태산인 거잖아요. 네. 외울 것만 너무 많아지고. 자, 일단 현재 수학 성적이 어떤지 지금 현재 상태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뭐 전체적으로 잘 풀었어요. 아, 고르게 잘 풀었는데 아마 검사 결과처럼 학교 수업도 잘 듣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그 기본 수준은 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여지없이 틀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르게 계산하는 과정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아. 또 색테이프 두 장을 연결했다고 했는데 겹친 부분이 있고 두 장을 연결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또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만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전제 조건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조건을 잘 활용하는 그런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다. 이제는 외우는 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부터 바로잡아줘야 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특별한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우려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습관을 이제는 이해하는 습관으로만 바꿔주면 네. 되겠죠. 먼저 다현이가 집중해서 잘 듣던 인강 부분을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인강을 활용하면서 인강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해를,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잘 안 되면 엄마한테 가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막히는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당연히 아는 문제라면 제대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외운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한 그렇죠.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현이는요, 엄마랑 프리즘 만들어 보기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한 문제를 함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현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설명으로 자기만의 풀이를 만드는 거예요. 답지로 이해를 한 후에 백지에 다시 풀이를 그대로 써보는 거죠.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토씨 하나도 빼먹지 말고 똑같이 써라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해를 했다 보니까 본인만의 방식, 본인만의 풀이로 네. 적용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쓰다 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막혔구나. 이것을 어려워하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고민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면서 진짜 습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총평도 적는 거죠. 아, 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잘 모르더라라는 자기만의 풀이로 가는 방법. 왠지 그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를 할 수는 없더라도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습관을 금방 네.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왠지 외과 의사처럼 이렇게 네. 문제, 수학 문제 하나를 싹싹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근데 계속 이제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긴 인생을 12년 네, 동안 네.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암기하지 않고
이해한다라는 게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팁을 줄 수 없을까요? 아, 네, 사실 뭐 12년간은 아닐 거고요. 한 4, 5년? 한 4, 5년 했을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일단 4, 5년도 길죠. 학습의 시작을 암기로 시작을 했다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다현이가 의학서적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영상 볼 때 막 감정 이입하면서 그렇죠. 보는 거 있었잖아요. 네. 문제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공감하면서 문제를 읽는 거죠. 수학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공감하면서 다현이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혹시 내가 빠뜨린 어떤 그 전제 조건은 없는지 자꾸 내가 푼 걸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잘 풀었는지 문제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답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과정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무조건 공식을 암기했을 때보다 네. 수학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신중한 학습자라면 네, 고집도 네. 세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 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집을 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이 그래서 다현이한테는 아주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게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금방 네. 고칠 수 있는 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제시하신 문제나 공부 방식이 쉬운 방식이 아닌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학습법을 꼭 고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래서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머님이 옆에서 오늘의 수다기 얘기한 걸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어머님이 사실 동생이 또 둘이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아이의 공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개입이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 어머니께서 눈치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확인하는 데에서 너 네. 했니? 하고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한 부분을 엄마가 체크하고 검토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과일이나 간식 같은 거 가지고 불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거 이거 주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불쑥까지는 아니고 노크하고 네, 들어가시면 좋겠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중 따로 시간을 좀 다현이만을 위해서 잡으시고 네. 아이와 한 30분 정도 이야기도 나누시고 공부에 대한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 자기 행동도 들여다보게 되고요. 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율성을 갖게 될 거고요. 자기 관리 능력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아이와 소통하시고 아이 학습에 관여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또 뭐 혼자 계획도 못 짜고 뭐 이해하는 거든 암기든 수학 자체를 안 하려고 잔꾀 부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 저처럼요. 네. It's me. 네, 저처럼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 다현이는 보면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네, 분명히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벌써 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도 조금만. 조금만 옆에서 같이 더 신경 써주시면 분명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현이가 이미 잘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쉬러 나와도 혼내지 않으셨고 편하게 좀 받아주시고 스트레스도 풀게 해주시고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대화하실 때 미래의 꿈이 외과의사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우쭈쭈 해주셔가지고 학습 동기 그리고 자신감을 더 북돋아 주시면 다현이가 힘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도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고요. 또 의사도 문제가 발생할 때 그렇죠. 해결하는 거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아주 일맥상통하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엮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 뭐 서술형이든 사고력이든 암기하는 고민까지 도요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수학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었던 5학년 다현이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수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라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정말로 행복한 수학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다현이가 이제 이 오해를 싹 풀고 정말 수학을 즐겁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제가 수학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이제 벌써 5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냥 횟수로 5년도 아니고 정말 꽉 찬 5년이 5년. 됐는데요. 네. 아, 오늘 아쉽게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아쉽지만 선생님들도 아쉬우실 것 같아서요. 인사 좀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가 아니라 그래요. 사고, 논리적 사고,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수학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에 임했는데요. 아, 정말 전국에 해결해야 될 수학 고민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맞아요. 아, 여기서 네, 또 뭐 기회가 되겠죠.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당은 계속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수학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항상 즐겁게 공부할 수 그래요.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네.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네. 우리 필근 씨는 어때요? 저는 뭐 일단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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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간에 수학이라는 것이 마냥 어렵고 딴 세계의 일처럼만 느껴졌었는데 그래요. 또 이렇게 매주 듣다 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고 이렇게 매력을 찾아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수학 공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키포인트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네,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근이 살아남느냐 네. 살아남지 않느냐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MC와 더불어서 더욱더 새로운 또 풍성한 수학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수다학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